전화, 생각을 바꾸다, 생각, 전화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전문의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숫자로 따지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을 먹어야지, 세수를 해야지, 뭐 화장실에 가야지, 어디에 가야지, 누가 오지, 뭐 점심때는 무엇을 먹어야지, 전부 다 생각이잖아. 우리 모든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이 생각에서부터 행동을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데, 우리가 하루에 그 생각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로 5만 가지 생각한다. 5만 가지. 5만 가지.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마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그 머리 뇌 속에서 돌아가는 모든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동안 이 새벽기도에 인도하던 그런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느긋하게 이제 뭐 이성교도 돕고 저희들끼리 이제 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또 마음이 평안해서인지 이렇게 좀 뭐 많이 긴장되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잖아요. 늘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데, 근데 아무리 아침 7시, 8시까지 자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뭐 한 5시 딱 되면 자동 알람 시계 소리 들리듯이 눈이 자동적으로 떠져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전날 어디 갔다가 피곤하고 해도 아침 5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뭐 이렇게 되어진 걸 쭉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이제 행동을 옮겨주죠. 그리고 하루에 생각했던 그런 것을 행동을 옮긴 것을 그날 또 일기장에 다 기록을 해요. 내가 무슨 생각했고 무엇을 했고 그런 특별한 사항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무엇을 했지? 지난 주일에 내가 무엇을 했지? 생각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소멸돼 가거든요. 세포에서 자꾸 생각이 이제 없어진다. 그래 생각을 자꾸 발상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기에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습관을 하면 그런 생각이 자꾸 발상이 되고 사고가 발달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이 있어요. 이 긍정적 생각,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다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는 옳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부정적인 것은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부정적 사고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 나는 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런 사고로 살아간다면 그런 주님이 이 한 시대를 사용하시는 그런 정말 진실한 성도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정의 시험을 만나도 주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세상 일에 못하고 세상적인 그 부정적 사고에 빠졌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이 떠난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한다. 불가능한, 난 할 수 없다. 난 안 된다. 그런 불가능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이 행복을 낳고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참 종기에
참 성도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아들요. 그런 얼마나 존귀한 신분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사람,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한 해는 한 해 나는 올해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생각하자.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자. 그리고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자. 그걸 가지고 한 해 목표로 하겠지만은 늘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오늘은 좋은 생각 해야지. 좋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좋은 사람 되면 잔뜩 좋은 말을 해야 되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각인시키고 그렇게 한 해를 목표로 삼아서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생각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더라고요. 그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고 전부 좋은 말만 나가고 남에게 덕을 나타내는 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로 한때는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요약의 사람이 6가지 마음, 이것을 바꿔라. 이 마음을 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야 한다. 첫째, 허망한 마음. 이거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지한 마음. 세 번째는 굳어진 마음. 네 번째는 감각 없는 마음. 다섯 번째로 방탕이 버려진 마음. 여섯 번째로 욕심으로 행하는 마음. 이 여섯 가지 마음을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허망한 마음, 무시한 마음, 굳어진 마음, 감각 없는 마음, 방탕이 버려진 마음, 욕심으로 행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배우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해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세술은 세 부대에 가는 성령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세상에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늘 성령으로 세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세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정관념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래 하는 일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감각이 없어지고 감정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무뎌진 마음, 굳어진 마음들이 우리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제약 가운데 행하던 행하에 살 때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옛사람의 마음. 그 여섯 가지 마음을 가지고 쓰거지하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자는 결국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결단할 때 좀 이렇게 막 좀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한테 말씀 키우던 것이 하루아침에 마음에 결단해가 막 열심히 다니고 좀 착한 일을 하고 하면 야, 저 새 사람 다 됐다. 새 사람 다 됐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가 처녀에게 시집 올 때에 뭐라 합니까? 새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새 사람. 자기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새 사람. 처음에는 순수하잖아요. 새 사람. 새 사람 들어왔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세리로서 하나나 착복하고 많은 행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옥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까 해가 전부 다 키가 너무 작아 난쟁이 같으니까 사람이 피짓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성경에 보면 옥나무라고 옥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에 내려오라 하면서 말씀 다 끝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그 삭개의 집에 가는 삭개의 집에 삭개 예수님이 그 삭개의 집에 갔는데 얼마나 막 마음속으로 평소에 말만 들었던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그때부터 삭개오는 은혜를 받고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남에게 횡령한 것이 있고 착복한 것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내나 갖겠다. 그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전에는 옛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미성년 성도님들도 과거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옛 사람이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신앙생활하니까 새 사람이 된 거다. 새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지켜야 돼.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켜줍니까? 남편이 나를 지켜줍니까?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고사성어에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수신은 뭡니까?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거.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제가 가정도 잘 다스려 나가요. 자기 몸도 하나 관리 잘 못하고 자기 몸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도 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또 제가 가정도 잘 다스리게 되고 이런 사람이 치고 나라의 정치도 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평천한 모든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성령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해야 내주. 내 마음속에 계시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됩니다. 주일이 기다리는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뭐 참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일어나고 나면 뭐 오늘 뭐 문대를 가니 밭에 가니 뭐 마늘 수확 가니 늘 아침부터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 바뀌었잖아요. 주일만 되면 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면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전환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늘 성령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마음 다 같은 말이에요. 지배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늘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지배당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예수하심을 확인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모시고 그리고 번제하는 그런 죄악을 보면 불에는 멀리 해야 되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에 오는 모든 지키를, 모든 몸의 지체를 지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 들어서 일일이 말씀드린 입술을 지켜라, 입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나는 한 해가 되자. 얼마나 우리 입술로 통해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입술로 통해서 엄청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나가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 참 덕이 안 되는 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 남에게 상처주는 말, 유익이 되지 못한 무익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입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가시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도 지켜야 합니다. 손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범죄하는 자를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의와 의와 진리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되라.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성경 말씀에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 성경의 사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